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증시전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코너를 조금 바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1부에서는 데일리 종목 배틀이 아닌 일주일간 수익률을 겨루는 위클리 종목 배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시청자분들이 따라하기 쉽도록 한 달간 수익률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3부 아주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에서는 시청자를 위한 1대1 맞춤형 종목 상담 코너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폭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코스피 지수 지난주 금요일 연중 최고점을 쓰면서 마감하기도 했는데 오늘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0.1%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기계업종만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테마주 우주항공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장 흐름과 종목 이야기는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증시전략센터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보증권 일산지점의 박성희 연구원님과 HMBSS의 김도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시각 흐름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연구원님께 여쭤볼 텐데요. 현재 이 시각 코스피 시장 어떻게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석을 앞두고 관망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개인 같은 경우는 83억, 외국인은 57억, 그리고 기관은 6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을 앞두고 뭐 적극적으로 외국인도 기관도 매수를 하기엔 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투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펀드 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까지도 부담이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장 막판까지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금요일 이후부터는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지수가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생각보다 낙폭이 조정폭이 그리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업종별로는 아무래도 기계 업종이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 나머지 업종 중에서는 좀 개별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주인 뭐 IPS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좀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두산 뭐 중공업이나 이런 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던 화학 업종, 정유 업종, SK에너지나 기계 업종, 두산 중공업 같은 이런 업종들이 하반기 갈수록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선반영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코스닥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김도영 팀장님, 네. 코스닥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워낙 약한 흐름을 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다시 외국인이 조금 매도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추석 명절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개인들의 매물 출회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공격적으로 좀 저가 매수세에 의해서 개인들이 오늘은 한 60억 정도 순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 부분이 더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코스닥이 지금 현재 소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다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에는 해외 시장에서는 대형 이벤트들이 빵빵 터질 예정인데 이러한 이벤트들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외 증시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지난 주말 내내 유럽 같은 경우 4일 연속 하락을 좀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걸려 있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또다시 아일랜드의 IMF 구제금융설이 좀 불거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미국 역시 지금 연속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점에서 직전 고점 1,700포인트 정도를 거의 다 왔다라는 부분에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좀 해외 이벤트들이 좀 어떤 우리 영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네. 나오고 있고 예상치에 바라본다면 해외 네. 이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긍정적 시그널이 좀 큰 측면이고요. 오바마 정부 자체에서도 이미 긍정적으로 네. 정부 부양책을 내야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진짜 뚜껑을 열어봤을 때 맞느냐 틀리냐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다우존스에서 1,700포인트를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상승할 경우에 11,000포인트가 핵심 변곡점으로 보시고 미국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해외 증시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출연했던 두 전문가님의 데일리 종목 배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백요 순찬님과 제 5대 총토님 배틀이 이어졌는데요. 한번 승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요 순찬님의 에스폴리텍이 7.8% 수익률을 거두셨고요. 또 제 5대 총토님의 CS홀딩스는 마이너스 2.5% 손실을 기록하셨습니다. 따라서 백요 순찬님의 에스폴리텍이 큰 폭으로 통쾌한 승률을 거두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1부에서는 위클리 종목 배틀에 이어서 2부에서는 먼슬리 종목 배틀이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위클리 종목 배틀에 앞서서 종목 배틀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클리 종목 배틀은 일주일 동안 두 전문가님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배틀입니다. 현재가로 매수해서 다음 주 출연 전날 종가까지의 수익률을 계산해서 승자를 가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이 매수가하고 손절가, 목표가를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위클리 종목 배틀 결과가 나왔죠. 종목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기셨는지 볼까요? 네, 박성희 연구원님이 SK에너지로 현재 이기셨습니다. 수익률이 2.8% 나오셨고요. 안타깝습니다. 김도영 팀장님, 네, ENF 테크놀로지로 4% 손실을 기록하셨는데요. 자, 네. 여기서 박성희 연구원님께 한번 승자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네. SK에너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렇게 빨리 움직여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뭐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SK에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하반기로 갈수록 정유업종은 아무래도 펀더멘털이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공장 가동률이 90%가 넘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박스권 상당 부분을 이미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뭐 15만 5천원까지도 보유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가 15만 5천 원이 아직까지 유효한지 만약에 SK에너지를 들고 있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아주 솔직한 말씀을 네. 드리면 15만 5천 원 네.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내년 1월 정도가 되면 SK에너지가 이제 분사를 할 텐데요. 분사한 다른 두 개의 기업이 상장을 하고 재무구조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현재 LG화학이 30만 원을 넘어서 있는 상황도 SK에너지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거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도영 팀장이 패자의 변호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ENF 테크놀로지가 일주일 동안 차트가 좀 심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또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 제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사업 가치성에서 보고 네. 조금 가치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아, 지난주 역시도 세 번의 이제 고점 돌파를 한번 해 보려고 시도를 좀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장이 오후장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수급이 밀리는 차익 매물 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되면서 수급이 꼬이는 측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차트에서 보면 94,500원 정도 선에서 네. 지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도 수급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목표가 1,450원에 다시 네 번째 도전을 하러 가지 네. 않을까. 그래서 안착을 한다면 좀 더 높게 직전 고점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NF 테크놀로지를 지금 들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주도 혹시 홀딩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홀딩을 하시고 네. 연휴를 좀 즐겁게 보내신 다음에 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수급이 다시 돌아온다면 단기 목표가 1,450원에 돌파를 할 수 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성희 연구원님께서는 두산 중공업을 갖고 오셨고요. 김도영 팀장님 SK케미컬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자, 현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중공업 현재가가 82,500원입니다. 현재 이 현재가에서 매수하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82,500원이고요. 그리고 SK케미컬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64,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거래 대비해서 0.3% 조정받고 있는데 64,500원에서 매수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과연 전문가님들은 어떤 위클리 종목에 손을 들어주셨는지 다른 전문가님들의 의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박성희 연구원님의 두산중공업의 심기원 연구원님 그리고 정영훈, 김승일, 백용순서님 네 분의 전문가님 손을 들어주셨고요. 상대적으로 김도영 연구원님은 비숍과 배박사님 그리고 정은성 팀장님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현재 4대3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성희 연구원님.
먼저 예. 이렇게 네 분의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네. 네, 두산중공업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두산중공업 제가 위클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6월, 7월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좀 따지고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수주가 상반기에 미비했기 때문에 뭐 이번 연도 수주 목표액을 달성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두산중공업의 차트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 모멘텀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요. 목표로 했던 1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의 주가 상승을 좀 예측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제가 기술적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기술적 분석을 가장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지표는 뭐 좋아하는 신호는 골든크로스입니다. 이 부분 정도에서 지금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주가가 아무래도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 상태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가려고 하면은 골든크로스는 피치 못하게 지나가야 하는 기술적 신호의 기술적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은 비법을 찾으시겠지만 아주 단순한 비법이 때로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현재 상황에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 부분 또한도 아주 좋은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권을 돌파를 한 이후에는 9만 원까지 포트가 아주 쉽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상승을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감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지수가 꺾였을 때 두산 중공업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문제이겠지만 그렇다고는 하도 일단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9만 원까지 제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한번 해보면서 두산 중공업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지금 현재 네. 박스권 하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8만 원 선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에 숨고르기 장세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 2% 이상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르면서 기계업 쪽에도 강세를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의 종목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위클리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네. 올 전반기에 신약 개발과 이제 제약주들이 조금 반등을 좀 모색을 좀 꾀했던 부분이 있고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신약 부분에 이제 성과 가시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유럽 부분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 신약 부분과 별도로 바이오디젤 사업구근에서도 2010년, 2011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세포 배양 방식 기술을 이용한 백신 시장 진출을 선언했는데요.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일본사와 비교를 했을 때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최근 들어서 보면 8월 들어서 네 군데의 증권사에서 연일 매수 추천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수급상의 외인이 6일 연속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신다면 외인이 6일 연속 매수하고 들어오고 있는 측면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공격적으로 시초 출발과 함께 상승하다가 다시 지금 대밀리는 눌림목 구간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수급 부분 체크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선을 먼저 그어놨는데요. 지난 저점 48,000원에서 저점을 만들어진 자리에서 지금 현재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고점 이후에 내려오는 부분에서 걸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항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수를 해서 60선에 대한 수급선의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주일이지만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목표가 65,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시한 대로 59,000원까지 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케미칼까지 투자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다음 지금까지 박서희 연구원님과 김도영 팀장님의 위클리 배틀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김도영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박서희 연구원님의 위클리 종목인 두산중공업, 또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네.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주 동안 제가 위클리는 계속 졌고요. 네. 데일리 부분만 운이 맞는 걸 좀 네. 했었는데요. 연구원님의 종목이 희한하게도 금요일날 네. 목요일 오후부터 좀 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다시 금요일날만 네. 장이 열리기 때문에 네. 또 튀지 않을까 하고요. 네. 가장 좋은 명언으로 얘기하시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지어서 더 달려서 편승을 해보자라는 건가 같습니다. 현재 수급도 좋고요. 하반기에 이제 경기 모멘텀이나 원전 부분에서 대장이다 네. 보니까 좋을 것 같지만
제 SK 케미칼이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여전히 네. 이미 올라가 있는 두산 중공업 대비해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시동을 걸었던 모습에서 제 것에 네. 한 표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면은 김도영 팀장님께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호언 장담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성희 연구원님의 종목 위클리 종목 상담인 김도영 팀장님의 종목인 SK케미컬 박성희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SK케미컬 네. 자체는 뭐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주가의 상승 여력 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장이 이틀뿐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SK케미컬은 현재 64,600원인데요. 네. SK케미컬이 60일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려면 65,400원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수급을 만들어서 올리기에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판단이 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 있는 말을 타고 있는 제가 조금 더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의견이 팽팽한데요. 그렇다면 위클리 종목 배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희 연구원님의 두산 중공업 그리고 김도영 팀장님의 SK 케미칼이 다음 주 한번 어떤 결과를 이루어질지 한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위클리 종목 배틀에서는 박성희 연구원님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님들의 먼슬리 종목 배틀과 함께 종목 상담이 진행되니까요.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